1월 여행 어플 회사를 퇴사하고 그것이 터졌다. 5개월간 여행 프리랜서로 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알게 된 켈리. 켈리란 HR 컨설팅 회사인데 난 하루 아웃소싱 팀에서 일하게 됐다. 첫 출근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출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 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템 서비스 OS 팀의 이정훈 과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혹시 어떤 일 하면 되나요? 저희는 크게 제조하고 물류 두 파트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일단 아웃소싱 팀의 업무는 기업의 업무의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네. 경량화 효율화를 위해서 위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객사는 라임, 라켓폴리, 트레이처. 네. 혹시 어떤 곳을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 저 거기서 제가 해보고 싶은 체험 할 수 있나요? 네. 아, 정말요?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있어서 네. 거기 라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라임을 선택하셨으니까 라임 담당자분하고 미팅할 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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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합니다. 저는 라임 코리아에서 대외 정책이랑 미디어를 맡고 있는 권기선입니다. 라임 코리아를 많이 좋아하는, 많이 타는 고객 에반 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되게 훈훈하신 분이. 처음에 2019년 네. 10월에 한 12만 정도, 5월 달에는 25만 정도. 라임 서비스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1일 라임 홍보 대사가 돼주시고 한번 체험을 하면서 네. 주변 분들한테 라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보는 저희 라임은 기본적으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 도시로는 서울과 부산 외에도 미국의 LA라던가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켈리 서비스 담당자님이 오셨는데 켈리 서비스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 거예요? 켈리 서비스는 저희가 가장 큰 파트너사 중에 하나입니다. 켈리의 우수한 아웃소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공유전동 킥보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우수한 아웃소싱 인력이 제가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직접 라임 코리아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예. 많이 일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완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라임 팬이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듣고 라임 타는 건 너무 편해요. 저는 저희 집은 최저역에서 좀 멀리 있어서 걸어서 타면 한 20분 거리는데 네. 라임 타면 한 5분밖에 안 걸려서 인생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면 팬으로서 좀 궁금했던 점이 또 있으실까요? 또 왜 한국을 선택했어요? 아, 중국이나 일본 선택하나요? 저도 궁금해요. 네, 뭐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수한 라이딩 문화가 있습니다. 또 공유형 전동 킥보드들이 잘 보존되고 주차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해주시고 근데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면식이 두 개랑 아, 예, 감사합니다. 라이딩에 대해서 잘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하나하나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 코리아에서 서울 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서울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영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켈리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임명받아서 왔거든요. 네. 제가 라임 체험해보고 싶다고 아,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환영합니다. 제가 많이 타고 다녀서 길거리 다니면서. 네네네. 그래서 여기 혹시 어딘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는 이제 라임 코리아 이제 서울의 서비스 센터고요. 네. 여기서 실제로 전동 킥보드들 중에서 이제 고장이 난다거나 충전이 필요한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착한 킥보드들이 완충이 되고 고장난 킥보드들은 여기서 이제 꼼꼼하게 다 수리를 해서 다시 나가고요. 최근에 네.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도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 하는 거구나. 네네.
제가 여기 라임을 지원을 해서 왔잖아요. 네. 홀리서비스 직원분이 아웃소싱으로 라임 코리아에 오면 있는 복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복지는 이제 티셔츠. 저 이거 지금 입고 일하네요. 딱 쾌퇴예요, 정퇴. 점검하는 거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나가기 직전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외관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손잡이도 괜찮은지 봐주시고, 그다음에 차인벨이 잘 울리는지. 다른 차인벨도 되면 봐주시고, 안 울리는 경우 정도껏 힘을 줘서 잘 잡히는지. 이게 좀 괜찮으세요? 아주 부드러워. 아주 부드럽고. 뒤에서 이제 나는 브레이크 잡고 있으니까. 누르면은. 오, 오, 진짜 더 빨개져요. 네. 아,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구나. 테크놀로지. 오, 테크놀로지. 예, 테크놀로지. LED 라이트 들어오잖아요. 오, 아주 잘 들어와요. 흔들림이 없는지 중요하게 봐야지. 이게. 같이 테스트 해봐요. 저희는 헬멧을 썼고, 운전면허가 있고, 네. 음주를 하지 않았고, 아이로. 중요하죠. 한두번 부른 다음에, 예, 제동 장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안에. 총 세 가지인데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가요? 누르는 순간에도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 네. 바퀴가 무조건 멈춰요. 더 이상 이 스로틀이 불편하지 않아요. 좀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라임은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그러면 오늘 할 일이 다 끝낸 것 같은데. 아, 사실 더 많은데 너무 아쉽네요. 아, 더 할 일이 있으면 시켜주셔도 돼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회사는 저 수리 진짜 먹고 다 끝낸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저 더 해야 될 일 있나요? 아니요. 일 잘 끝나셨고요. 저희가 가시는 길까지 차량으로 퇴근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가시면서 네. 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해요? 저희가 수리하고 진단한 스쿠터가 문제 있는 것들을 지금 회수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트럭을 타고 가는 길에 네. 어떤 뭐 센서가 있는 거예요? 저희 모든 스쿠터가 네. GPS가 달려있고요. 네. 그래서 그 위치는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네. 예, 거기서 그거를 찾아가면서 포켓몬 게임 해보셨어요? 네네네. 그럼 똑같은 곳이에요. 퇴근은 시키셨지만 일을 또 주신 건가요? 하시면서 한번 체험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저 오늘 그러면은 집 가면서 또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관 담당자님께서 저를 데려다 주시는데 아, 이쪽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 예. 지금 업무는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고장 난 거 이제 신고 들어오면은 네. 그거 이제 회수하러 아~ 네, 송파구 쪽에 있어가지고 아~ 그쪽으로 갈 겁니다. 전봇대. 아, 와. 진짜 있네요? 네. 네, 이거 같으면 받침대가 네. 불량 난 거. 아, 진짜? 네. 이거 받침대가 불량이에요. 이거랑 동일한지 네. QR코드랑 네. 아~ 한번 보시면 똑같은 거죠? 같은 거. 네. 혹시나 모르니까 네. 링 한번 누르면은 네. 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제 스캔, 회수 스캔을 해야 돼요. 네, 됐습니다. 빼시면은 소리가 날 거예요. 일단 여성분들이 들기에는 네. 힘드시니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잡고 이게 들어 오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한 30kg 되는데 일을 한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돼요. 팀장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올 때. 네, 어떻게 고장 난 것 같아요. 아, 이제 일하면 거기 아까 물류센터 가서 네, 이게 또 말짐을 고쳐서. 말짐을 고쳐서 나오죠. 이제 좀 맘 편히 퇴근을 해도 되겠습니다. 한 번은 양재천이라고 개울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버려진 것도 있었고. 그런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